준이 대회 며칠 남았지? 저 34일 남았습니다. 그럼 다이어트는 다음 주부터 들어가도 되겠네. 쳐다보고 있으니까 스트레칭을 못 하겠네. 바로 가야겠다. 오늘은 준이 너를 해야겠다. 봐봐. 봐봐. 나이 나고 있어. 여기가 길긴 한데 볼륨감이 없잖아. 네. 그 다음에 이거는 풀오버를 많이 해요. 풀오버. 풀오버를 잘 안 하지. 네, 많이 하셨어요. 풀오버를 많이 하는데 끝까지 밀어주는 풀오버인데 약간 일단은 풀오버를 먼저 하고 등을 밑으로 길게 빼는 거 두 번째 해야지. 운동은 많이는 안 들어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한 최대 6세트까지 그리고 다른 거는 한 두 세트에서 3세트면 끝나요. 본인이 유리한 거는 두 세트에서 3세트면 끝나는데 앞으로 이렇게 끝까지 밀어서 힘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항상 체크를 해야 돼. 처음에 내렸다가 앞으로 세게 웜업 오늘 운동은 영상용이 아니라 리얼이라서 얼굴은 보지 마세요. 그리고 이 동작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도 제일 많이 해야 돼요. 여자가 광배를 아래까지 뺄 필요는 없지만은 등에서 볼륨감이 있으려면 앞으로 세게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까지 땡기는 게 아니라 팔꿈치 모아서 앞으로 세게 세게 쳐야 돼. 팔꿈치를 모아서 더 여기까지 더 앞으로 세게 후 세게 되면 숨은 절대 참으면 안 돼요. 물 때 세게 질러야 돼. 후 팔꿈치가 너무 벌어진다. 후 더 세게 더 세게 밀어 끝까지 힘이 빠진다. 더 펴야 돼. 참지 마. 후 더 세게 후 힘이 빠진다. 그렇지. 다시 후 모아서 후. 이게 좀 생소한 동작이라서 어려운데
근데 이거를 이 프로모 동작 같은 거, 경우를 한 일주일에 세 번 정도만 하면 등이 많이 바뀌어 있어요. 다시 세게. 더 세게. 더 앞으로 세게 밀어야지. 쭉. 앞으로는 세게 쳐야지. 세게. 후. 후. 한 번 더. 이렇게 팔꿈치 벌어지는 것만 잡고. 워밍업 다시 한 번 더. 힘들면 벗고 해.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막 중간에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숨을 안 참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뭐든지 숨을 참게 되면 가동 범위가 끝까지 안 나와요. 근데 한국에서는 소리 지르려고 하면 에티켓상 쫓겨났는데 호흡을 세게 내뱉으면은 그게 가능해요. 약간 약간 삼두처럼 후 모아서 팔꿈치가 앞을 보니까 밖으로 벌어지죠. 근데 하나로 묶어서 어깨랑 같이 쭉 앞으로 밀어버려. 후 그렇지. 다시 후 더 세게 더 세게 참잖아 숨을. 그렇지. 소리 지르면서 해야 돼. 이 안에서나 이제 다른 공공장소 가서 소리 지르면 쫓겨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소리 지르면서 해도 돼요. 아니면 저처럼 헬스장을 차리던가. 소리 지르면 뭐라 하지? 세게, 더 세게 내야 돼. 후. 너무 참는다 지금. 후. 그렇지. 이런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여자도. 팔꿈치 더 모으고 세게. 하나만 더. 앞으로. 이렇게 해줬어. 자, 이제 본 세트. 이것만으로도 두 운동 다 끝낼 수 있어. 여자도. 물을 그리고 항상 많이 마시고. 물 하나 조금 더 사. 예. 프로보 동작은 등이지만은 앞에서 봤을 때 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아무리 등이 발달이 된 사람도 전면 포즈에서 등이 안 보이는 사람이 프로보를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전면에 등은 크게 무시를 하더라. 후면에서만 등을 잘 잡으려고 하지. 제일 중요한 거는 전면에서도 등이 밖으로 많이 빠져보여야지 이런 역삼각형 쉐이핑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어깨가 넓다고 해서 상체가 넓은 게 아니야. 등이 삼두로 밖으로 밀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깨가 밖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 등이 삼두를 밀면서 어깨가 지렛대 역할이 되는 거예요. 지금. 광배가 많이 자랄수록 차렷을 할수록 어깨가 밖으로 빠져버려. 이 등이 삼두를 밖으로 밀어버리니까. 그럼 여기서 전환해서 손목까지만 자연스럽게 손 풀고 있으면 이게 라인업이에요. 그냥.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대로만 이렇게 걸고만 있어도 이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라인업 잡을 때도 그렇지만 사진 찍을 때도 여기만 자연스럽게 손 풀고 있으면은 이 포토슛 되고 슛. 이 어깨가 항상 펴져 있으려면 광배가 삼두를 이렇게 밀어줘야 돼요. 그럼 전면에서 차 있어야 돼요. 팔꿈치 모으고 잡아야 돼. 이게 냇물 아닌데. 삼다수 방법 자기가 나오네. 팔꿈치 모으게끔 앞으로 이건 미는 게 중요해. 앞으로 세게 쳐야 돼. 프레스 더 세게. 여자분들도 이 풀오버 동작을 많이 하게 되면 이 정거근이 더 뚜렷해져요. 광배가 두께가 없으면 정거근이 안 나와요. 더 밀어야 돼. 더 정거근의 운동이 보면 벤치프레스 끝까지 밀어서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밀었을 때가 정거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풀오버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 번 더 쭉 앞으로 밀어줘야 돼. 한 번 더 세게. 60. 어서봐. 바꿔야지. 시청각 교육이 되지. 마찬가지로 운동할 때는 몸을 가리는 옷은 최대한 입지 마세요. 그래야지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거울로 봐도 그게 굉장히 중요해. 이제 내가 어깨 운동을 했는데 어깨가 올라오는 게 안 보이면 사실 큰 자극점은 못 찾거든요. 라인업 잡아봐. 광배 두께가 더 생길 거야. 자, 여기가 더 두꺼워지면서 더. 이거를 한국 사람들은 잘 못 찾아요. 그리고 동양인들이 서양인보다 장이 30cm가 길어요. 옛날부터 서양인이 육류를 받아들이는 습관이 서양이 더 발달됐고 동양인들은 채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장이 30cm가 길면서 소화기관이 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허리가 긴 거예요. 동양인들이. 이제 좀 많이 서구화가 됐는데 체형적인 부분을 커버하려면 등을 더 밑으로 빼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제일 잘못된 게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나 허리 얇게 뜬다고 해서 뭐 코르셋 착용하고 그러지만은 그게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등 하부가 잘리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가 더 길어 보이는 거죠. 얇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허리가 길면서 다리가 짧아 보이는데 그게 동양인 체형들이에요. 어디 가나 뭐 비키니 유명한 선수들도 보면은 동양에서 몸을 아무리 잘 만들었지만 서양 옆에 쓰면 비율이 1:1이 돼버리면 안 되거든요. 허리가 길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더 올리려고 해야 되고 힙을 더 올리고 등을 더 밑으로 빼야 되는데 자꾸 그걸 채우면서 등 밑에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제.
스트레칭은 좋은데 앞으로 세게 펴주면서 그렇지 더 깊게 만들지. 오케이. 힘 안 빠지게. 세게. 세게 한번 쳐줘 위로. 건배를. 건배를 쳐줘. 예스. 예스. 세게 더 끝까지. 그렇지. 더 끝까지. 앞으로 더 앞으로 더 더 밀게. 아웃. 열. 하나, 둘, 셋. 아, 연장 세트 가야 돼. 봐봐. 점점 이제 두꺼워지. 나 손을 넣는 버릇을 해. 이걸 너무 팔을 들지 마. 자연스럽게만 걸어도 돼. 여기 알아서 나와주니까. 여기가 없는 애들이나 이렇게 드는 거야, 그래서. 자, 한 번 더 할까 아니면 넘어갈까? 해봅시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그전에는 컴파운드 세트 그리고 뭐 트라이 세트 많이 했었잖아요. 무게를 이제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일 종목을 할 때는 쳐도 되는데 컴파운드 세트 할 때는 중량이 이제 오버가 되면 안 되고요. 우리 이제 김준호 마스터님 하는 스타일은 어느 정도 이제 몸이 근신경이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가벼운 중량으로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물리학적으로 한 프로그램이 끝나서 다른 프로그램이 넘어갈 수가 없어요. 물리학적으로는 여기에서 힘을 다 안 썼다라는 거예요. 이걸 힘 다 쓰고 그 다음 걸 넘어가면 사실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김준호 마스터님이 하는 스타일은 여러분들한테도 맞는 거고요. 왜냐면은 많이 건드려줘야 돼요, 몸을.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신경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일 종목을 하지만 사실 저희도 이제 시즌 되면은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고 여러분들은 신체 부위를 매일 돌려야 돼요, 사실은.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매일 전신으로 가야 돼요. 뭐 하루는 이두, 하루는 등, 하루는 어깨, 하루는 가슴 이렇게 하면 다 건드리기 너무 힘들어요. 일주일에 한 번 건드리는 꼴이 되는데 매일 건드리면서 그 근신경을 발달을 시켜놔야 되는데 신경이 발달되면 뭘 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다 건드려주는 게 좋죠. 10개 하고 그다음부터 서포트해서 6개 더 채우고. 세게 앞으로 위로 밑으로 끌지 말고. 네. 약간 벤치 프레스 끝지점처럼 세게 쳐주기. 6. 보조하는 사람들이나 티칭하는 사람들은. 내려갈 때는 당연히 스트레칭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정력이 굉장히 강해. 근데 밀었을 때 힘이 빠진 사람도 있고 여기를 체킹을 해주는 거죠. 힘이 빠진다. 더 밀어봐. 더. 둘. 더 위로. 위쪽으로. 더 쭉. 그렇지. 넷. 오히려 전면에서 등은 이게 완성이 돼요. 이래야지 허리가 더 잘록해 보이는 거죠. 전면에서 채워서 어깨가 밖으로 빠지게. 우리가 등을 운동을 한다고 해서 등이 두꺼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깨를 밖으로 빼주기 때문에 상체가 넓어 보이는 거예요. 등에 했다고 해서 난 여자인데 등을 했다고 해서 막 너무 이제 막 이 등살, 뭐 뒷꼬리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으로써 어깨가 빠지는 거지 등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깨가 밖으로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고 랩을 따. 쉬워요. 운동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어렵지. 자, 그다음 사실 프로브 머신이라든지 그리고 해머 머신은 국내에서는 보기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등을 길게 빼려면 어쩔 수 없이 테크닉으로 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팔꿈치를 어깨 넓이만큼 잡고 앞으로 빼주는 거예요. 앞으로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빼는데 제가 아까부터 호흡을 참지 말하는 게 이렇게 되면 참아서 빼잖아요. 근데 여기서 뺐을 때 후 하면 더 내려올 수 있어요. 가동 범위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헬프. 그리고 보조자는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게 항상 도와주는 거고요. 둘. 셋. 밑에서 홀드 2초. 넷. 팔꿈치 모으고 엉덩이 더 뒤로 빼. 밑으로 세게. 후, 좀 더 좁게 잡자. 팔꿈치가 뒤로 빠지잖아. 앞으로 보내. 그렇지. 더 눌러 더. 오케이. 홀드. 팔꿈치 더 앞으로 빼. 오케이. 여기를 힘주는 거야. 다시 앞으로. 오케이. 뒤로 빠지지 않게. 후, 호흡 세게. 여섯, 30개,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좋다. 둘, 이거는 광배를 길게 만드는 거야. 카운트, 넷, 다섯, 홀드, 여섯, 자, 홀드, 일곱, 더 누를 수 있어. 여덟 참잖아 지금 참으면 안 돼 대터 아홉 질러 스물 더 참는다 야 열 개 더 빨리 죄송합니다 이름만 안 돼 이름만 긴장이 오다 풀리고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아. 운동이에요 사실 둘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력이에요 셋 여기서부터가 남들이 못하는 노력이에요 다섯 소리 됐어 참으면 안 돼 일곱 홀드
여덟. 홀드. 힘, 힘, 힘. 열. 이렇게 하면 광배를 이렇게 내리는 건 쉬워요. 근데 흑인들처럼 이 밑에가 층이 지기가 어려워. 여기를 층을 만들어야 돼. 보조한데 숨이 차. 스트레칭하고. 그리고 등 운동은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 거야? 어디 거 맞아? 네. 아니, 근데 내가 돈 많이 먹었는데? 아, 저 물 많이 마셨어요. 뭐 남자끼리는 석기 만들어. 이게 제대로 하면 끝나면은 시즌이든 비시즌이든 상관없이 등에 혈관이 막 튀어나와 있어야 돼. 어쩔 수 없어. 강제 반복을 하면 혈관이 꼬이기 시작하는 건데, 다들 다이어트 때 혈관이 잘 보인다? 사실 다이어트 안 할 때도 혈관이 꼬이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운동을 해야지 되는데, 다이어트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당연히 스킨이 얇으니까 혈관이 잘 보이는 수가 있는데. 하나, 하, 둘, 하, 셋, 하, 넷, 하, 다섯, 하, 여섯, 하, 일곱, 하, 여덟, 하, 아홉, 하, 열, 하, 하나, 하, 둘, 아, 셋, 아, 넷. 됐어. 됐어.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아, 여기서부터 진짜지.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스무 개부터가 이제 아 끝났다 라는 신호가 왔을 때 여기서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라고. 그 사람은 못 쫓아가요.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은. 아. 스트레스. 어? 시간 벌었다 너. 어깨 넓이. 세게. 여섯. 엉덩이를 좀 빼야지. 가슴을 열고. 앞으로 밀어야지. 허리를 말지 말고. 여덟. 엉덩이 더 뒤로 빼봐. 무릎 끝에만 걸자. 완전 끝에만. 그렇지. 아홉. 세게 뱉어야지. 참잖아. 하나. 뱉어야지 더 내려가 이게. 둘. 그렇지. 후. 그렇지. 넷. 후. 복압이 차니까 가동 범위가 안 나오는 거야. 더 세게. 여섯. 세게 질러야 돼. 세게. 일곱. 그렇지. 야 혈관 꼬이기 시작했어 이제. 넷. 자, 가자, 열 개. 아홉. 열 개. 가자, 가자, 가자. 자, 하나. 고개 들고, 홀드. 둘. 홀드. 셋. 더 세게. 질르면서 눌러. 자, 세. 여섯. 일곱. 앞으로 더. 여덟. 좋다. 아홉. 나스 따라. 참지 마. 열. 오케이. 봐봐, 서봐, 서서 봐봐. 자, 이제 이어지지, 이게. 응? 이어지는 거야, 이게. 좀 있으면 이게 몇 번 더 하면 이게 층이진단 말이야. 요거 이유기는 쉬워, 이게.
근데 다들 여기서 잘라 먹어버리잖아. 이렇게 올라와 줘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았어. 아저씨 다이어트도 안 하는데. 예. 등 아래가 여기서부터 잡혀야 돼. 너무 흑인처럼 내려갔네. 저는 다이어트 안 하는 거예요. 참고로 식단 없이도 운동만으로도 몸을 만들 줄 알아야지 나중에 식단이 들어갔을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지. 한 번만 더 하자. 3세트면 충분해. 앞으로 둘. 팔은 너무 넓게 잡았어. 좁게 잡고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뺀다 그래야지. 뭐 앞으로 앞으로 셋. 오케이. 네. 그렇지. 홀드. 다스. 야스. 세트만 할까? 신호를 저쪽으로 가서 할게. 10개씩 두 세트면 충분하니까. 그리고 광배를 넓고 밑으로 깊게 빼려면 가급적이면은 일자발을 선택하세요. 일자발. 중요한 거는 등 운동은 무조건 이 새끼 손가락하고 이 두 개 손가락이 두 개로 당겨주는 게 광배에 더 잘 먹어. 보통 이제 바가 이렇게 휘어서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검지랑 중지로 당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 광배를 이렇게 밖에서 밑으로 빼줘야 되는데 검지랑 중지로 당기게 되면 안으로 당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등 안쪽은 채울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프레임, 형태를 못 만들죠. 이렇게. 응? 네, 열 개씩만.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게 빵! 세게! 오케이. 20분 후에 여자분들 운동하실 여섯, 거니까 일, 여덟, 소리 지르는 것도 연습하세요. 연습하세요. 옷이 또 섞였다. 자, 등 밑으로 빼는 거, 넓게 빼는 거.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승모를 먼저 빼야 돼. 승모를 높게 만들라는 얘기 아니야. 귀 밑으로 해서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야 돼. 저 같은 경우는 넓게 만들어진 거고, 넓게 만든 게 좋은 게 아니라 얇고 길게 떠야지 등 모양이 다이아몬드처럼 나오는 거야. 카이 그린 선수가 피리스 선수한테 지는 게 광배는 넓은데 승모가 없기 때문에 방패 모양이 등이 되는데, 피리스 같은 경우는 다이아몬드 형태의 등이 되고, 실질적으로 요즘 맨즈 피지크랑 클래식 피지크에서도 등 모양에서 오히려 다이아몬드 등이 점수가 훨씬 더 높아요. 그 때문에 피지크 같은 경우는 넓은 등과 얇은 허리가 있지만 길게 뻗어진 승모 모양이 있어야 돼요. 그걸 할까? 세트만 빨리 밖으로 빼고. 그렇지 마, 너가 시비. 중요한 거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은 뭐 지도자로 갈 수 있고 또 몇 분은 대회를 나갈 수도 있지만은 오늘 운동하는 거 보면 좀 생소한 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도 한국 사람이 제일 부족한 부위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 부족한 부위를 못 채운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대회를 코앞에 놔두고 이거예요. 시험이 코앞인데 시험범위 밖에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거든요. 내가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데 늘 했던 것만 복습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한참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빨리 그걸 캐치를 해서 내 걸로 만들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뭐 전 세계 어디를 돌아다녀도 한국은 이상하게 누군가의 거에 트렌드에 맞춰서 그것만 다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포즈든 뭐든 막상 그 사람한테 배워도
그걸 가르친 사람도 본인이 터득한 게 아니라 본인들도 유튜브나 뭐 이런 대중 매체를 통해서 카피해서 조금 응용한 게 전부예요. 본인들이 직접 배우고 겪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경쟁해서 앞선 걸 갖다가 그걸 또 교육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왜 더 큰 물에서 놀아야 될 사람들이 왜 그 한 사람의 그 패턴만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냐 이거죠. 그게 안타까워요. 저는 국내에서 누굴 따라한 적도 없고 정말 대충대충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외국 가서 다 하나하나 봤는데도 한국에 오면 내가 제일 독특한 사람이 돼버려요. 저는 그렇게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그만큼 포인트와 비중을 빨리 둬야 돼요. 다들 어깨가 좋아지고 싶고 가슴이 좋아지고 싶은데 어깨에 별로 투자했는데 등에다 했는데 어깨가 더 넓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외국에서는 더 그런 방법을 많이 추구를 하는 거죠. 우리는 어깨 운동 죽어라 하면 황철순처럼 어깨가 되겠지. 죽어라 가슴 운동하면 황철순 가슴이 되겠지. 어깨 가슴은 제일 안 해요. 오히려 운동 더 간단하게 해요. 어깨 운동은 뭐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하긴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15분, 20분이면 끝나요. 네. 마찬가지 동양인이 장이 길어서 허리가 길다라는 것 때문에 잠깐의 운동 패턴을 바꿨을 뿐인데 사실 한국에서는 등이 허리까지 내려온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10kg. 피는 안 꽂아도 될까요? 잘 맞아? 네. 저도 마찬가지 터득한 것보다 다 가서 배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살짝 일어나주면서 팔꿈치를 최대한 모아서 하나 그리고 내려올 때는 가슴을 들고 내려와야 돼요. 가슴이 꺼지게 되면 승모가 스트레칭이 안 돼요. 자, 30개만 가볼게요. 카운트.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승모가 능형하고 분리만 돼도 등이 더 입체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디를 깊게 만들어줘야지 등이 입체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못 파요. 둥그스름하게 만들어서. 근데 흑인들 같은 경우는 등에 곡선이 많잖아요. 다 이런 원리예요. 그 깊이만 깊게 만들어주는데 분리를 잘 시켜준다는 거예요. 승모와 밑에 능형근만 이렇게 분리시켜줘도 등에 입체감이 생긴다는 거죠. 특히 여자분들 머리 벗고 등을 펴버리는 동작에서는 오히려 승모가 다 펴지기 때문에 더 밋밋해 보이는 거예요. 여자라고 해서 승모를 키우면 안 된다? 키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분리를 시키라는 얘기예요. 저도 이거 키우는 동작이 아니에요.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분리만 잘 돼 있어도 훨씬 디테일해 보이고 입체감이 생긴다는 거죠. 좁게 어깨 넓이 팔꿈치는 뒤로 빼고 일어날 때
무릎을 살짝만 펴주면서. 이게 좀 어려운 동작이에요. 근데 이거 두 세트씩 일주일에 세 번만 해도 완전히 등이 다 나눠져 버려요. 더 올려. 둘. 내려갈 때 살짝 숙였다. 그렇지. 셋. 그렇지. 네. 그리고 내려갈 때는 가슴을 들어줘야지 스트레칭이 다섯. 되는 거야. 가슴 들어주고, 그렇지. 어깨만 쭉 내려. 그렇지. 일곱.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등을 한번 접었다 필 때 이 모양이 나와줘야 돼요. 아홉. 접었다 필 때. 열. 안 되면 계속 접었다 펴버리면 돼요. 아홉. 자세를 굳이 정지 동작을 잡을 필요 없어요. 접었다 네. 폈다 접었다 폈다 움직임만 보여줘도 네. 대충 심사위원들이 저 사람의 등의 디테일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여섯. 더 붙여. 일곱. 더 홀드. 여덟. 더 세게 호흡을 참는다. 아홉. 질러야 돼. 둘. 봐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지. 자, 세게 후. 참는다 또. 빨리 가야 돼, 가야 돼. 셋. 후. 더 세게. 다섯. 여섯. 그렇지, 모아서. 일곱. 모아서. 여덟. 그렇지, 더 세게 쪼여. 아홉. 그렇지, 더 강하게. 여섯. 오케이. 이게 한 세트만으로도 사실 여기 볼륨감이 많이 생겨요. 이게 요게 커진 게 아니에요. 여기가 나눠진 거예요. 번인이 되면서. 등이 없던 사람도 여자 같은 경우는 2kg 덤벨로만 해도 여기를 진하게 만들 수 있어요. 힘들지? 그만하자. 등 루틴 풀오버 풀다운 7 이거 3세트 2세트 1세트 이게 혼자 하면은 20분이면 끝나요 원래. 근데 말을 많이 해가지고 절대 운동은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돼요. 20분이면 정말 이 팔이 너덜너덜해져서 가야 돼요. 그러면 한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여자분 운동 한 30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분들 운동이라든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되니까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즈라는 간단해. 라인업 잡기 전에 옆구리부터 힘을 줘. 여기서부터 주는 게 아니야. 여기서부터 주는 거야. 밖에서부터 안으로 주는 거야. 힘은 밖에 먼저 주고 밖에 먼저 여기 먼저 힘을 줘. 그 다음 안으로. 그렇지. 이게 먼저 피지크는 제일 외복사부터 만들어야 돼. 복지근부터 힘을 줘버리면 여기가 안 나와버려. 자, 힘 빼고 여기부터 잡아봐. 여기부터 잡는 거는 밖에서부터 한 번 두 번 흔들어. 그렇지. 여기서 스톱하고 여기서 호흡을 3분의 2 지점 내뱉어서 참아봐. 기침 두 번. 스톱. 그렇지. 이 자세가 나와. 거기서 이제 살짝 빨아서 잡아야지. 이런 식으로. 아까 광배 보여준 것처럼. 그렇지. 들지 마. 광배가 넓기 때문에 굳이 안 들어도 돼. 밖에서부터 하나 둘 잡고 그 다음 호흡을 한 번 내뱉고 기침 두 번에서 참는 데. 스톱. 그렇지. 그 상태에서. 그 다음 광배만 자연스럽게. 그렇지. 이 자세만 나와줘도 그냥 탑5에 일단 들어가는 거야. 여기만 봐. 근데 매사에 포즈 잡을 때 여기 힘이 풀리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호흡을 힘을 안 주고도 여기가 막 자연스럽게 나오게끔 만들 수 있어야 돼. 그것만 계속 연습하고 있어. 외복사뿐만. 밖에서 하나 둘 잡고 기침 두 번 해서 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연스럽게만 잡으면 돼. 밖에서부터 먼저 잡아야지. 그렇지. 그 다음 살짝 찍어 눌러주면서 잡아. 어깨 살리려면 광배다가 눌러주고 삼도. 그렇지. 이렇게 해서 살짝 눌러서 그리고 손만 안으로 들어오면 돼. 여기는 자연스럽게 있어. 그래서 이걸 자연스럽게 하려고 일부러 여기를 잡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 손은 그냥 언저만 넣어도 돼 이렇게. 근데 여기는 계속 힘을 주는 거. 피지크가 뭐냐면은 힘을 줬는데도 안 준 듯한 티가 나는 거지. 이제. 힘을 준 듯 안 준 듯한 거. 근데 사실은 힘을 엄청 주고 있는 거거든. 이게 스퀴즈만 없으면 돼. 짜지만 않으면 되는데 여기서도 배에 힘은 항상 들어가 있는 거고 미소만 가볍게 웃고
살은 자연스럽게 힘 푼 것처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는 거야. 힘 안 줬다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쉬어야 돼. 너는 이런 거 없잖아, 피지컨. 네, 클래식 피지컨 다 있어. 광배를 먼저, 밖으로 먼저 빼고.